금방울전, 해룡이 지하 요괴를 죽이고 금선공주를 구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해룡이 홀홀이 집을 떠나가는데 앞에 큰 산이 막혀있으며 어디로 향할 줄 몰라 주저할 쯤에 금령, 금방울이 굴러갈 길을 인도하더라. 큰 산은 고난, 장애라고 한다면 굴러갈 길을 인도한다는 걸 봤을 때 금방울이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갈 때 층암절벽 사이에 층암절벽 몹시 험한 바위가 겹겹이 쌓여있는 낭떠러지, 일종의 장애물이죠. 푸른 잔디와 암석이 뇌를 격하여 바라보며, 마주보고 바라보며 해룡이 바위 위에 앉아 잠깐 쉬더라. 이때 문득 벼락 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한 곳에서 금털도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요. 이때 금털도친 짐승은 요괴가 되겠습니다.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드니까 무시무시무시하겠네, 그지? 자기를 해치려고 하므로 해룡이 급히 피하고자 하였더니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도와주는 거죠. 그 짐승이 몸을 흔들며 변하여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악귀가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들어가는 것이었으니, 이때 문득 벽력같은 벼락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한 곳에서 금털도친 짐승이, 금털도친 짐승 요괴예요, 주홍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요. 매우 위태로운 상태예요. 자기를 해치려고 함으로 해룡이 급히 피하고자 했더니 금령이 굴러서 막으니 도와줬네요. 그 짐승이 몸을 흔들며 변하여 아홉 머리를 가진 악귀가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결국은 금방울을 잡아먹어버렸네. 이런 진정을. 해령이 거동을 보고 크게 놀라요. 대경 크게 놀라요. 낙담하며 말하기를, 아, 이번에는 반드시 금령이 죽었도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금방울이 해령을 여러 번 도와주었고 금방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탄식하며 어쩔 줄을 모르더니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크게 부르짖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거죠. 전기성이죠. 금방울을 구하지 않고 고고고고고고고 이 방황한 눈눈눈눈눈눈눈눈눈 급히 구하라 랄랄랄랄라 하고 간데 없음에 해룡이 생각하기를, 하늘이 가르치니 부득이 구하려니와 그러나 빈손뿐이야. 손에는 몸에는 촌철 조그만 무기 하나 없으니 어이 대적하리오. 속수무책. 또 금령이 없으면 내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뛰어들어가니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다. 수삼리를 안으로 들어가니 그래도 아무런 흔적이 없더라. 자, 여기까지 요괴에게 잡아먹힌 금방울. 그리하여 힘을 다하여 기어이 들어가니 갑자기 천지가 밝아지고 해와 달이 고요한데 두루 살펴보니 청석 돌비에 남천산 목내동이라고 쓰여있더라. 그런데 구름같은 다리 돌다리 위에 만장폭포가 흐르는 소리가 세상을 잃어버릴 만해, 세상 일을 잃어버릴 만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곳을 들어가니 아문을 크게 열고 동중에 주궁패거리, 진주 조개 따위의 보물로 치장한 궁궐이 하늘과 땅에 닿아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내성 외곽이 은은히 보이거늘 자세히 보니 문에 금으로 글자를 썼는데 금선수부라고 하더라. 원래 금제는 천지개벽 후에 1월 정기로 생겨나서 득도하여 신통하고 거룩하고 재주가 못상한지라. 해룡이 문 밖에서 주저주저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니 갑자기 여러 계집들이 나오는데 모습이 아름답더라. 이때 계집들은 인질들이에요. 시골에 묻힌 계집과 판이하거늘, 즉 시골에서 사는 여자애들과 판이하되 그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이거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해룡이 급히 피하여 봄을 풀포기에 숨기고 동정을 살피니 4~5명의 계집이 피 묻은 옷을 광주에 담아 이고 나오더라. 피 묻은 옷? 그러니까 요괴가 입은 옷인데 피가 묻었대. 그렇다면 요괴에게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거죠.
서로 손을 이끌고 나와 시냇가에 이르러 옷을 물에 빨며 근심이 가득하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 대왕이 예전에는 희미의 절인 사람을 뛰어넘고 신통이 거룩했대. 여기서 말하는 대왕은 요괴예요. 당해낼 죄가 없더니 씩씩한 힘이 남보다 뛰어났는데 오늘은 나가시더니 갑자기 앓고 돌아와 피를 무수히 토하고 기절을 하니 뭔 문제가 있죠? 알고 봤더니 금방울이 먹혔는데 이 뱃속에서 계속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곧 나으려면 좋으려니와 만일 오래 신고하여 낫지 못하면, 고생하여 낫지 못하면 우리들의 괴로움을 어디다 비하리오? 우리를 괴롭힐 것인데 참 걱정이야. 라고 말하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공주 낭낭이 간밤에 꿈을 얻었대. 이 꿈은 계시적 기능이겠죠 뭐.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내일 5시에 한 명의 수제가 이곳에 와서,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이곳에 와서, 누구? 해룡. 악기를 잡아 없이 하고 공주 낭낭을 구하여 돌아갈 터이니 염려 말라 하시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해 용왕의 아들이니라. 해룡이 전생이죠. 그대와 속세에 연분이 있으니 그대가 이렇게 되는 것 또한 하늘의 운수이라. 인력으로 못하나니 천명을 부디 어기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 라는 꿈을 얻었다는 거예요. 당부하고 이런 말을 눈설치 말라 하시더라. 그러더니 오늘 5시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 꿈은 뻥인가 하노라. 우리도 언제 이곳에서 벗어나 고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 뵈었고 우리 팔자가 기박하여 이처럼 공주낭낭과 같이 하니 이도 또한 팔자의 매인 천수인가 하노라. 처지, 신세한탄이죠? 요괴에게 잡혀 있는 거네요. 하거늘, 요괴의 신녀들이 하는 말을 엿들은 해룡이죠. 해룡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풀포대를 헤치고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다르니 계집들이 놀라 달아나려고 하니 해룡이 나아가 인유하며 꾀어내며 말을 하는 거죠. 그대들은 놀라지 마라.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악기를 없애고자 들어왔으니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 악기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리키라. 하니 이 계집들은 공주의 꿈을 생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더라. 꿈이 뭐야? 여러 계집들이 나아가 울며 말하기를, 그대 덕분에 우리들을 살려내어 공주와 함께 살아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덕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문은 첩첩하고 전각은 의하여 반공, 허공에 솟았는데, 웅장하여. 몸을 숨겨 가만히 들어가니 한 곳에 흉악하게 신음하고 앓는 소리가 전각이 움직일 듯 크게 나더라는 거예요. 낑낑거리는 거죠. 악귀죠. 해령이 뛰어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배를 움키고 몸을 뒤틀고 움직이지 못하고 피를 무수히 토하고 거꾸로 지더라. 해령이 이 모습을 보고 죽이고자 하나 빈손으로 몸에 아무것도 없어. 이때 한 미인이 칠보 홍군으로 몸도 가볍게 걸어오며, 이때 미인은 금성공주예요. 벽상에 걸린 보검을 가져다가 해룡을 주는 것이매, 해룡이 즉시 그 보검을 받아들고 달려들어 요괴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드디어 죽더라. 근데 돼지네. 헐, 결국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거는 삼겹살 구워가지고 확 먹어버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가슴을 헤치고 본듯 금방울이 굴러나와 해룡이 보고 크게 반기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 명의 필경 다 요기로 변하여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냐? 모든 여자가 한 방에 꿇어앉아서,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도 요기가 아니에요. 우리 팔자가 기구하여 그릇 이놈의 요괴에게 잡혀와서 이 험악한 욕을 보고 수하에 있어 쫄따구가 되어 이처럼 부지하여 죽도 살도 못하고 어느 때에 만나야 다시 세상을 볼꼬 하여 이곳에 어찌할 수 없이 억류되어 있는 급한 목숨 드리오리다. 아까 공작께 보검을 드리던 분이 바로 천자의 외따님이신 금성공주 낭낭이로소이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의 미인이 나와 채이용상을 끌고 옷 같은 얼굴을 가리우고 외면하고 서 있으니 이는 다름 아닌 금성공주더라. 단단단다. 요괴를 처치하고 금성공주를 구출한 해룡의 모습이네요. 결국은 부마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본다면 내용 간단해요.
금방울이 요괴의 뱃속에 먹힙니다. 먹혔다가 뱃속에서 요괴를 찔러서 힘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해룡이 금방울의 원수를 갖겠다고 쫓아 들어가서 요괴를 죽입니다. 그때 그냥 죽이진 않고 금성공주가 칼을 줬으니까 죽였겠지만 어쨌든 지하대적 퇴치 설화를 모티프로 하고 있죠. 금성공주하고 여러 신하들은 요괴에게 잡혀 있다가 자 누구에 의해서 해룡에 의해서 구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천자의 외딸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해룡이 지하국에 잡혀 있는 금성공주를 구출하고 요괴를 죽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